근데 이 할아버지 누구야? 아, 여기 이웃 할아버지 15층에 사신대. 인사해. 한국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랑 친구예요.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굉장히 예쁘시요? 근데 할아버지도 멋져요. 이런 일은 얘가 별소리 다 하네. 데파스, 지연이, 권채운. 아이는 바다라고 했다. 바람결에 바다 냄새가 후 끼친다. 바다는 멀리 수평선이 하늘과 경계를 이루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나야 한다는 내 고정관념은 바다 냄새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저기 봐, 배가 가잖아. 저 배에서 아빠랑 맛있는 걸 먹었다니까. 강에도 배가 다녀. 아이 참, 바다라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 바다라고 그래. 옛날에는 저기서 큰 배를 만들었대. 저기 봐, 저 크레인이 배를 만들던 크레인이야. 지금은 대형 쇼핑센터의 상징물처럼 서 있는 대형 크레인을 가리키며 아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앞서 뛰어갔다. 크레인뿐 아니라 아주 낡은 커다란 닷도 잔디광장 한편에 누워있었다. 요람선 선착장의 난간에 기대서서 조만치 보이는 다리 아래로 모래수간 배가 일으킨 물결이 다가와 난간에 부딪힐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지만 그곳은 내게 바다도 강도 아닌 네모난 인공호수처럼 느껴졌다. 바다는 내게 희원 같은 것이었다. 끝간데 없이 멀고 아득해서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그 무엇이었대. 간척지에 도시를 형성하면서 원래의 물길을 운하로 끌어들인 듯한 풍경에 바다라는 말은 도무지 와닿지 않는다. 아이가 살고 있는 맨션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바다 역시 무엇인가에 가로막혀 있었대. 아침 일찍 해무가 자욱할 때면 멀리 크고 작은 배가 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하지만 해무가 그치면서 아슴풀의 송전탑이 나타나고 거기 역시 육지라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는 고층 맨션이 모습을 드러냈다. 맨션의 맨 꼭대기층인 40층으로 올라가서 둘러보아도 이리저리로 수로가 나 있고 간간이 배가 오갔지만 수평선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 빨리 안 오고 뭐해? 앞서 가던 아이가 소리쳤다. 아이는 경어를 쓸 줄 모른다. 겨우 말을 배우는 시기에 도쿄로 이사와서 유치원을 거쳐 소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나마 모국어를 할 줄 아는 게 다행이다 싶다가도 제 친구인 양 스스럼 없이 반말을 짓거려 댈 때는 서운함이 나를 가로질러 가는 통에 고소를 머금고 난다. 반말이라도 한국말을 할 때는 그래도 낫다. 급할 때면 쏟아내는 아이의 일본말에 멀뚱하니 서 있으려면 아이는 발을 동동 굴렸다. 한국말로 해야지. 할머니는 일본말 모르잖아. 제 어미가 나무라면 한국말로는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야. 하면서 짜증을 냈다. 답답하긴 조나나나매 한 가지였다. 한 달에 두 번 한국 학교의 토요 교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지만 아이의 어휘력은 제 어미가 아이의 한국어를 위해 사들인 만화책에 나오는 대사로 익힌 게 대부분이어서 내게는 장난스럽거나 상스럽게 들리기 일쑤였다. 나이 탓이구나. 나이 들면 인품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 줄 알았다. 소위 나이값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오산이었다. 막상 나이 들고 보니 젊을 때의 당당함이 사라지면서 자신감도 여유도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아직은 나 스스로가 옹졸하다는 걸 느끼는데 어느 날 문득 스스로가 옹졸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내가 그냥 보내겠니? 통장 찍어봐. 넉넉히 입금했어.
돈이 아쉽기는 했지만 타국, 그것도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남다른 내게 쏙 내키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늘 언니에게 신세지는 소지였다. 일본에 살고 있는 조카딸의 산바라지를 해달라는 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문득 떠오른 일본어라고는 사요나라 한마디였다. 곤니치와도 아니고 사요나라라니. 나 홀로 출국한다는 자체가 두려움이었다. 언니는 각종 김치부터 꽁꽁 얼린 굴비까지 여행 가방 두 개를 한국 음식으로 가득 채웠다. 공항에서 뺏기면 할 수 없고 누가 너 같은 늙은이 가방에 신경 쓰겠니? 가보아라. 너부터 당장 한국 음식에 목말라 할 테니. 언니 말이 맞았다. 세관우는 내 가방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어서 오세요 하며 웃는 얼굴을 했다.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는 한국과 별다를 게 없었지만 언니가 바리바리 싸넣었던 양념이 아니었으면 조카 딸보다 내가 먼저 들여놓을 뻔했다.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이모가 산바라지를 했다. 이모는 이혼하고 오갈 데 없이 이리저리 떠돌던 참이었다. 아이가 첫 돌을 넘길 때까지 이모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다. 참 한심하게도 그때 나는 이모에게 용돈 한 푼을 쥐어주지 않았다. 이모는 일찍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대신 살뜰하게 아이를 거두었지만 이모에게 방 한 칸 내어주는 걸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양 생각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절로 얼굴이 붉어진다. 아마도 그때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쇼 윈도 위에 비친 내 모습에서 이모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미인 박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던 내 어머니를 젖혀두고 나는 어느새 이모의 얼굴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다 닮아도 팔자만은 닮지 말라던 이모의 팔자까지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는 꼴이다. 할머니, 할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기 좋은 벤치라고 하기에는 좀 넓고 우리나라의 평상을 개조해 놓은 것 같은 시멘트 구조물에 나란히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뜬금없는 말을 툭 내뱉었대. 어? 그럼 잊지 않고 우리 똥강아지도 사랑하고 아기 똥강아지도 사랑하지? 그럼 엄마는? 아, 엄마도 사랑하지. 왜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엄마는 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사랑하고 밥도 잘 먹고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어. 그거야 내가 따지고 드니까 그런 거지. 그냥 한 식구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피, 할머니, 할머니는 왜 나를 똥강아지라고 해? 왜? 기분 나빠? 이쁜 강아지도 많은데 하필이면 똥강아지야? 그건 말이다. 내가 귀해서 아주 귀한 아이라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 이름이 맨 개똥이 쇠똥이었단다. 집에서 개똥이라고 불리다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김상수 하고 부르면 이름을 불리내는 멀뚱아니 있고 옆에 애가 예, 너 부르사나 하고 일러줘서 아 참, 내가 김상수지? 하면서 다 늦게 큰 소리로 대답하곤 해서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곤 했어. 그때는 전쟁이 끝난 뒤라 지금처럼 병원도 없었고 예방주사도 없어서 한번 전염병이 돌면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 어른들은 나쁜 귀신이 귀한 자식을 탐을 내 잡아간다고 믿었지.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 쇠똥이라고 마구 지어 불렀던 거야. 귀신을 속이려고? 그런 셈이지. 그거야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런데 왜 내가 똥강아지야? 너 똥강아지 못 봤지? 복슬복슬 얼마나 귀여운데. 아구구 우리 이쁜 똥강아지.
아이의 오동통한 양부를 잡고 흔들자 아이는 쑥스러운지 벌떡 일어났대. 할머니, 우리 밤에 다시 오자. 지금은 별이 안 보여. 하늘이 보이잖아. 구름도 보이고. 아이는 깨근 발로 깡충깡충 뛰어갔대. 멀리 가지 마. 할머니는 집도 못 찾아간단 말이야. 동생이 생겨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제 어미에게 사랑을 확인했다. 사랑이라니,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그 달짝지근한 말을 TV에서도 아니고 아이에게서 듣는 순간 짜릿함이 순간처럼 나를 훑고 지나갔다. 사랑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내게도 있긴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거리보다도 더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나를 달구던 그 말, 사랑. 거리가 객관적이게 한다더니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미망에 사로잡혀 신경한 정제 없이는 하루하루를 버티지 못했는데 산바라지가 힘에 겨워서인지 타국이라서인지 약을 먹지 않아도 그럭저럭 잠이 들어 처방받아온 약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점 바람결에 바다 냄새가 스친다. 바다구나. 바다가 맞구나. 이 세상에는 네모난 바다도 있구나. 내가 맞는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것들이 꼭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사람, 그를 떠올린다. 언제나 멋진 그는 수심이 가득한 안타까운 얼굴이다. 나를 바라보던 그윽한 눈길, 잡을까 말까 망설이던 손길, 수줍게 건네던 사과 하나에 드디어 내게도 사랑이 찾아온 거라고 설레며 뒤척이던 긴 여름밤, 먹고 사는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끝까지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걸까? 갑작스런 그의 죽음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끝장났다. 그와 동승했던 승용차에서 왜 나만 멀쩡하게 살아남았던 것일까? 하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미망 속에 있었을 것이다. 남편은 물론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을 차갑게 돌아서게 했던 사건이었다. 한방에 모든 것이 날아갔다. 한방 세게 어두맞은 얼얼한 기분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가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온갖 병을 몰고 왔다. 뒤통수를 친 건 고혈압이었고 한 움큼씩 약을 틀어 넣어도 쓰린 속은 달래지지 않았다. 몸무게가 쑥쑥 내려갔다. 오랜만에 가벼워진 몸이 반갑기도 했지만 갑자기 10년을 건너뛴 것 같은 몰골은 의사마저 경악해 했다. 의사는 위궤양도 꾸준히 한 달만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세 달이나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위염은 흔치 않은 경우라며 아무래도 신경안정제를 처방해야겠다고 했다. 그때 처방받은 약이 데파스다. 신통방통한 묘약이었다. 그렇게 쓰리고 아프던 속이 거짓말처럼 말끔해졌다. 그 뒤로 툭 하면 재발하는 위염에는 물론 하는 일 없이 기운이 빠지거나 하찮은 일에도 가슴이 덜렁일 때나 잠 못 들어 뒤척일 때면 내 손은 으레 약병으로 가곤 한다. 중독 일는지도 모른다.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잖은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중독이었을 게다. 중독이 주는 나쁜 어감에 지레 질릴 건 없다고 나는 나를 변명한다. 축 처져서 지내느니 약에 의존했으라도 팔팔하게 살아있어야 하지 않나. 할머니, 여기서 자면 어떡해? 그만 집에 가자. 자는 거 아니야. 그냥 눈 감고 있었어. 에이, 코 골았는데? 잠깐 잠이 들었던 것일까? 밤에는 그렇게 잠들기가 어려우면서 낮에는 잠깐 잠깐 깜빡 쪽잠이 드는 건 무슨 소화 속인지 모르겠대. 이모, 한국에서 가져온 오이지 다 먹었지? 여름에는 오이지가 딱인데. 여기 오이로 담가볼까?
될까? 안 되면 말고 한번 해보지 뭐. 여기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사즈케라고 오이지 비슷한 상아찌가 있는데 내 입에는 안 맞아. 나나스케가 아니고 아사즈케야. 애들 아빠는 일본 사람 다 되어서 잘만 먹던데 나는 아직 멀었나 봐. 마트에서 파는데 꽤 비싸. 담그는 법도 꽤 까다로운가 봐. 아사즈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나스케라고 하는데 참외로 만든 상아찌 검색해 볼까? 아하, 나라 지방에서 담가 먹던 나라스케가 우리나라에서는 나나스케로 불리는 거네. 흑인 말은 변하게 마련이지 뭐. 얘야, 요새는 궁금해서 죽는 사람은 없겠다. 스마트폰이 무엇이든 척척 알려주니까. 왜? 옛날에는 궁금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대. 아마도. 후후, 이모 은근히 웃겨요. 나나스께,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나나스께. 작은 할아버지는 묵직한 사료를 마루에 내려놓았다. 선뜻 마루로 올라서지 못하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퉁명스레 내뱉었다. 점심은 사셨는겨? 아침을 늦게 먹어서 별 생각이 없구만. 올라앉아서.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간단하게 점심상을 차려들고 올라왔다. 배속이라도 든든해야지. 할머니는 사리문을 열고 나가셨다. 밥상 앞에 앉은 작은 할아버지는 소주를 들 생각도 않고 할머니가 나간 사리문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물부터 드세요. 내가 물그릇을 권하자 할아버지는 그제야 내게 눈길을 주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이 그 얼굴에 깃들인 것만 같은 얼굴이었다. 작은 할아버지, 내게는 서울 할아버지로 통하는 할아버지의 사촌동생, 한때는 서울에서 잘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었다. 그간의 사정은 차치하고라도 왜 자루 하나를 걸머쥐고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는지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자루 속이 궁금한 나는 슬그머니 자루의 주둥이를 풀어헤쳤대. 푸릇푸릇 돌익은 나일론 참외가 가득 들어있었대. 나나스케라도 담가 먹을라나 해서 가져왔지. 나나스케요? 그게 뭔데요? 일본 장아찌야. 우리 집 고추장 단지에는 무, 마늘종, 미역줄기 등 갖은 장아찌가 박혀있었지만 참외는 없었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아찌란다. 작은 할머니가 일본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대. 딱하기로 치자면 우리 집도 만만치 않았지만 늙음하게 오갈 데가 없어 행상으로 손녀딸 둘을 키우며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몸을 의탁하러 온 할아버지가 더 딱한 편인 것만은 분명했대. 몇 날이 지나도록 참외자루는 할아버지가 놓아둔 그 자리에 놓여있다가 결국 그름 더미에 파묻혔다. 가을 거실을 하는 동안 품팔이를 하러 다니던 할아버지는 그 일마저 끊어지자 마당 한 귀퉁이를 파기 시작했다. 놔두소. 이 동네는 물길이 없어서 아무데나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물이 없는 우리 집은 산 아래에 있는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었는데 그 우물은 하도 깊어 펌프로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야 했대. 그 점의 내게 배당된 가상하기 싫은 일이 물을 길어오는 일이었대. 저녁 무렵에 물을 길러가면 우물 곁에 사는 할머니가 두레박을 내주지 않았대. 밤에는 물을 기르면 안 된다는 금기를 굳게 믿고 있었대. 학교 갔다 와서 조금만 딴청을 피워도 해는 금세 지고 마는 것이어서 나는 우물을 파주겠다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대. 그동안 쭈그리고 앉아 줄담배를 피우던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가기만을 학수고대했던 나로서는 미안한 마음에 우물 파는 할아버지의 조수가 되기로 자청하고 나섰대. 조금씩 조금씩 구덩이는 깊어졌대. 할아버지는 쉬는 것도 구덩이 안에서 쉬었대.
하기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긴 했다. 하지만 구덩이에 반드시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홀령이 어디로 떠나간 듯해 나는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부르곤 했다. 할아버지가 내 길쯤 파 들어갔을 때 물이 비치기 시작했다. 보아라, 물 나온다. 내가 나온다 않겠나. 할아버지의 얼굴이 우리 집에 온 뒤 처음으로 환해졌다. 물이 나온다고 우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개울에서 자갈을 저어 날랐다. 구덩이에 한 길쯤 자갈을 채우고 흙으로 메운 다음 물을 붓고 땅이 꺼지기를 기다려 또 물을 붓고 하기를 한 달 동안 계속했다. 이제 좀 단단해졌겠지? 내가 뭘 안다고 할아버지는 내게 동의를 구한 다음 파이프를 사다리 우물판 자리에 박고 펌프를 그 위에 연결하고 나서 또 자갈을 깔았다. 물이 흔한 동네 같으면야 파이프를 들이받고 펌프질을 하면 흙물이 나오다가 아래쪽에 우물이 생기지만 여기는 먼저 우물을 파고 파이프를 박아야 물이 고이는 기라. 자, 한번 퍼보아라. 나는 신이 나서 깡충대며 펌프질을 했다. 아직까지도 생생한 차갑고 뻑뻑했던 세부치의 감촉, 삐걱이던 펌프 소리, 쇳내와 함께 끄끄대며 올라오다가 펑펑 쏟아지던 흙탕물,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얼굴, 할아버지는 초록색 페인트로 펌프를 칠한 다음 시멘트를 사다가 펌프 주변을 콘크리트 쳤다. 넓적한 돌을 구해다가 빨래판까지 한쪽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마루에서 펌프 쪽을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공연이 뿌듯하고 부자라도 된 듯했다. 콘크리트가 굳기를 기다려 처음으로 물을 푸던 날 할아버지는 짐을 쌌다. 장터에 문간방을 얻어놓았던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나 또한 언니가 다니던 공장에 취직이 되어 집을 떠났다. 그의 추석, 할머니와 작은 할아버지의 빨간 내복을 사서 고향에 갔지만 작은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농약을 마셨다고 했다. 나는 대야에 물이 철철 넘치도록 펌프질을 하며 눈물을 쏟았다. 나라도 잘해드릴 걸. 죄송하고 죄송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작은 할아버지의 외로움이 나나스케 한쪽에 이끌려 나와 내 외로움과 겹친다. 신주쿠의 뒷골목 어디쯤이라고 했다. TV에 비친 도쿄의 뒷골목은 서울의 어디라고 해도 될 만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한자로 커다랗게 희자를 쳐내 써서 내글은 허름한 가게였다. 웃게 해주는 곳인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내용도 내 마음대로다.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3,000원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한 귀퉁이에 줄지어 앉아있다. 그 중의 두 사람을 주인이 부축해 많은 정도의 돈을 내고 앞에 서면 주제가 주어진다. 화이트보드에 애자가 쓰여졌다. 그 주제를 놓고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꾸며대는 것 같다.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데 몇 안 되는 관객이지만 관객들의 호응이 큰 쪽이 내놓았던 만 원을 가져가는 게임인 모양이다. 주제가 상자로 바뀐다.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 거기서는 끝까지 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쪽이 지는 것 같다. 그들은 모두 혼자였다. 혼자서 그 흐름한 천을 들치고 쭈뼛거리며 들어서고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웃거나 박수를 치거나 하다가 혼자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일본 사람들이 조용하다고는 하지만 그곳의 그들은 웃는 것도 소리 없이 웃었다. 내게는 무성 영화와 다름없지만 친절하게도 한자가 섞인 자막이 화면 아래로 지나가는 바람에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듯 하는 TV를 보는 재미도 꽤 괜찮다. 아이도 학교에 가고
아기도 어미도 홍건이 삼이 들면 나는 TV를 들었다. 다행히 인터넷으로 한국의 기독교 음악 방송을 들을 수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시간대가 지나면 할 일 없이 TV 리모컨을 찾아드는 것이었다. 재미있어이 뭐? 그냥 심심하니까. 저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지? 왜 가보고 싶어요? 이모는 좀 이상한가 알아? 다른 사람들은 도쿄에 오면 긴자나 오다이바나 아사쿠사 같은 데를 가보고 싶어 하는데 이모는 저기가 어딘지나 알고 그래? 너도 몰라? 알 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로 같은 데 아닐까? 대학로의 뒷골목에 있는 소극장 말이다.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어쩌려고? 그러게나 말이다. 못 살아. 나무 얘기하듯 하시네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보게 된 프로그램이어서 다시는 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었다. 뒷골목 탐방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듯하다. 그렇게 잠깐 한 10여 분 보았던 장면이 자꾸 생각났다. 수수한 옷차림에 진지하게 나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손짓을 해가며 무언가를 하소연하는 듯하는 표정과 조용히 박수를 치던 모습. 슬며시 일어나 살며시 문을 열고 홀로 걸어나가던 뒷모습까지 그곳은 웃게 해주는 곳이 아니었던 것일까? 세상을 조롱하는 곳이었을까? 아니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허공이 아닌 사람에게 털어놓는 곳이었을까? 선진국이라고 사람이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닌 모양이다. 어쩌면 더 외로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저런 이상한 가게가 성업 중이겠지. 거기를 굳이 찾아간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TV를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마고 낯선 길이었다. 아기는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산책하고 오라고 큰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으니 어지간한 건 아이가 통역을 해줄 터였다. 너 버스 타보았니? 그럼 할머니 토요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가는 걸? 할머니 신주쿠에 가보고 싶어서 그러지? 어? 어떻게 알았어? 에이 엄마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거든. 와 우리 똥강아지 눈치가 구단인걸? 신주쿠는 한 번에 갈 수 있어. 그럼 우리 거기 가볼래? 서울과 별 다를 게 없는 풍경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대. 단지 간판이 주로 이러라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하게 시선을 끄는 것이 없었대. 어, 저게 뭐지? 어, 가부키 극장이네. 그림 엽서에 나올 법한 복장에다 얼굴에 흰칠을 한 배우의 사진이 커다랗게 풀려기는 건물을 지나서도 한참을 갔다. 꾸벅꾸벅 졸던 나를 아이가 흔들었다. 할머니, 다음이 신주쿠야. 서울의 청담동쯤 되는 걸까? 명품 매장임을 알리는 영어 간판들이 왠지 친숙한 느낌이다. 할머니, 뭐 살 거야? 아니, 그냥 구경하려고. 살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구경해? 너 아이 쇼핑이라는 거 몰라? 그게 뭔데? 눈으로 즐기는 거지. 에이, 그게 뭐야? 그럼 뭐 먹을까? 나는 돈가스. 그럼 할머니는 우동. 뒷골목을 얼마쯤 들어가서 자그마한 돈가스 가게에 아이와 마주 앉아 있으려니 왠지 아득한 기분이 든다. 언젠가 내 아이와 마주 앉아 돈가스를 먹었던 기억이 스멀스멀 기어오른다.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내 아들. 그렇지만 남편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던 아들의 모습이 겹친다. 대학생이면 엄마를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엄마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그토록이나 상처를 입을 줄 몰랐다. 결혼할 때조차 어미를 보려 들지 않았다.
언니를 통해서 간간이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나를 똑 닮았다는 손자를 안아보지 못한다는 생각은 자다가도 벌떡 나를 솟구치게 했다. 맛있어? 어. 근데 할머니는 왜 안 먹어? 먹어야지. 만성위염 환자는 튀긴 음식이 상극이다. 그렇지만 그 돈가스 집에서는 우동을 팔지 않았다. 할머니 거 내가 더 먹을래? 그럼 할머니는 미소된장 국물에다 밥 먹으면 돼. 오늘은 돈가스가 안 당기는데. 진짜 내가 다 먹어도 되는 거지? 그럼 어서 먹어. 그렇다면 내 미소 된장국 할머니가 먹으면 되겠다. 그치? 아이는 아주 맛나게 먹는다. 저맘때는 돈가스를 좋아한다. 아들의 도시락을 쌀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돈가스를 만들었다. 아들은 도시락 반찬으로 돈가스를 제일로 쳤다. 엄마, 엄마 돈가스 인기 짱이야.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밥그릇만큼이나 큰 반찬통에 넉넉히 돈가스를 담아주면 아들은 빈 도시락통을 흔들며 나를 기쁘게 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할머니, 왜 웃어? 어, 내가 먹는 게 하도 이뻐서. 먹는 게 이뻐? 그럼 이쁘지 않고 복스럽게 먹으면 나중에 부자가 된대. 넌 아주 복스럽게 먹거든. 나 나중에 부자가 될 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허허, 그럼 할머니도 나처럼 복스럽게 먹어봐. 부자 되게. 그럴까? 내 손자, 내 손자가 따로 있을까? 언니의 손자도 내 손자나 다름없이 귀엽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야 해? 글쎄, 조금만 더 가보자. 아이는 잡은 손을 자꾸 빼려 한다. 손을 잡고 걷기에는 무더운 날씨이긴 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놓칠 세라. 아이가 손을 빼려 치면 아이의 옷깃이라도 붙든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건데? 어, 할머니도 잘은 모르겠어. TV에서 잠깐 본댄데 여기 어디쯤인 것 같아서 그래. 저기까지만 가보고 돌아가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해보았지만 희자 휘장이 쳐져 있던 가게는 찾을 수가 없었대. 그만 가자. 근데 할머니, 어디로 가야 버스를 탈 수 있을까? 이쪽 길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리느라 큰 길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온 모양이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싫어, 창피해. 그럼 할머니가 물어봐. 할머니는 말도 못하면서. 그럼 내가 물어보든지. 몰라, 몰라, 나 집에 가고 싶어. 아이가 그만 길가에 주저앉아 버린다. 미안해.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저기까지만 가보자. 울먹이던 아이의 떼국전 얼굴이 조금 펴진다. 가슴이 덜렁대기 시작한다. 불안증이 도신 것이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도시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잃다니. 대파스를 챙겨올걸. 후회 막급이다. 괜찮아.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적응 안 되면 조카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지 뭐.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는 거야.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마침 지나가던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스미마셍, 신주쿠에키. 신주쿠에키. 친절한 일본 사람은 대충 알아들었는지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며 무어라고 한다. 나는 또 아이만 바라본다.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저쪽으로 두 블록을 가서 또 옆으로 한참 가야 된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는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방향을 틀었다. 내가 손을 잡으려고 하자 꼬리난 아이는 냅다 손을 뿌리친다. 이제 겨우 아홉 살 난 아이를 믿고 길을 나선 내가 한심하다. 하기는 지난번에도 아이와 마트에 갔다가
자신 있게 통역을 해주마고 하던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바람에 계산대에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대. 내가 줄을 섰던 계산대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계산대였던 것이다. 와타시와 칸코쿠 신데스 니온고카 와카리마셍. 나는 얼굴이 벌게 서서 그 말만 되풀이하며 서 있었대. 친절한 계산원이 다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오도록 나는 평온한 얼굴로 내 뒤에 늘어선 사람들에게 꾸벅이며 스미마셍만을 되풀이했다. 아이는 서점에서 만화책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할머니, 스미마셍이 아니라 고멘나사이라고 해야지. 진짜 와서 가르쳐 주지 왜. 할머니가 그 정도는 하는 줄 알았지 뭐. 한국에서 일본어를 세 달이나 배웠다며?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걸.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아이는 말 못하는 아이와 다름없는 나를 어른이라고 믿고 따라 나섰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할머니랑 어디 안 갈 거야. 아이는 퉁퉁거리며 앞서 뛰어갔다. 나는 아이를 놓칠세라 힘껏 뛰어보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간신히 일어서는데 어느새 아이가 와서 팔을 붙잡고 있다. 빗방울이 투득 떨어진다. 할머니, 비가 오는데 우산 없지? 옷은 아무 처마에서라도 비를 피해야겠다.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이 골목도 꽤 오래된 골목임에 틀림없다. 전면이 미닫이 문으로 된 조악한 신발 가게가 있고 그 옆에 그와 비슷한 이불 가게도 있다. 물건이라고 쌓아놓은 것도 모란시장에나 가야 볼수 있을 법한 것들이다. 가게 앞에는 자그마한 화분을 올망졸망 늘어놓아 작고 귀여운 꽃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할머니, 내 실내화도 저런 오래된 가게에서 샀어. 왜? 마트에서 사지 않고? 학교에서 사라고 지정한 가게가 있는데 꼭 저렇게 생긴 가게였어. 나이 많은 할머니가 주인이었는데 금방 발이 크는 거라고 자꾸 큰걸 사라고 해서 샀다가 엄마가 바꿔왔어. 아유, 실내화 하나 사는데 어떻게나 말이 많던지. 일본 할머니는 지나치게 친절해. 근데 비가 자꾸 더우는데 어떡하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야 하나? 신주쿠까지 갔다고 엄마가 걱정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여름 소나기는 곧 지나가. 한 줄금 소나기 덕분에 무더위도 짜증도 슬그머니 가라앉았대. 낯선 일본의 오래된 가옥 처마 밑에 서서 비가 그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영 현실감이 없다.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걸까? 무슨 신기루처럼 굵은 빗줄기를 쫄딱 맞고 들판을 가로질러 가던 장면이 떠오른다. 내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사랑한다는 남자도 있었다. 친구가 수면제를 먹고 공장에 결근을 하는 바람에 내가 친구로서 불려나갔던 길이었다. 왜그 비를 맞고 들판을 가로질러 갔는지, 들판 가운데에 있던 주막집의 처마 밑에 셋이 나란히 서서 이를 딱딱 부딪히며 서 있어야 했는지,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대. 더욱 황당한 것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내 친구 옆에서 그 남자가 고백 아닌 고백을 했다는 것이다. 그 여름이 지나자 친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손을 보고 시집을 가버렸고 그 남자는 또 다른 여공과 연문을 퍼뜨려 여공들을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냈다. 내 친구의 이름도 그 남자의 이름도 이제는 가물가물하다. 둘다 김씨였던 것 같기는 한데 그들도 나처럼 어디선가 늙어가고 있겠지. 사랑 같은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엉뚱한 들러리나 서고 지나가버린 젊은 날이었다. 언니의 주선으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까지는 남들처럼 잘 했는데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꼴이다. 그놈의 사랑에 한이 맺혀 사는 길을 만난 남자를 겁도 없이 따라 나선 결과가 지금이라니. 남편은 나의 불륜을 기다렸다는 듯 일사천리로 이혼하고 곧바로 재혼을 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쩌면 남편은 나보다 먼저 불륜에 돌입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남들이 직장 번듯하고 잘생긴 남편을 부러워했지만 그 잘난 남편은 내게 다정스런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으며 월급 봉투는커녕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생활비마저 신발장 위에 던지듯이 놓고 출근했다. 그 돈을 집어들 때마다 드는 자괴감을 남편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피를 말려 저절로 떨어져 나가기만을 기다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언니조차도 나를 불륜녀로 보았다. 두어 번 산행을 같이 하고 그의 차에 동승했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맥없이 찌그러져 그가 죽어버렸다. 죽은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것에도 지친 나 또한 그와 대단한 사랑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신이 나서 던지는 문매를 고스란히 맞았다. 어쩌면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사랑받는 여자라는 시위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던지던 말 한마디, 그의 눈짓과 손짓은 막장 드라마처럼 확대 재해석되어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그는 죽는 바람에 꼼짝없이 나의 연인이 되었다. 할머니, 비 그쳤어. 빨리 가야지. 또 비 오면 어떡해? 아이는 내 손을 잡고 끌다시피 뛰어간다. 나를 끌고 가는 작은 손이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그의 신주쿠에 가셨어요? 조카 딸은 도무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다. 내가 몸이 좀 회복되면 나랑 같이 가면 될걸. 저 녀석을 어떻게 믿고. 후후, 둘이 미아될 뻔했잖아. 미아는 무슨, 얘가 전화기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뭐. 정 못 찾겠으면 전화하려고 했어. 좀 헤맸지만 그런대로 재미있었어. 다음에 올 때는 일본의 회화책이라도 들고 와야지. 너무 막막하더라. 쟤는 왜 그렇게 숫기가 없니? 지 친구들하고는 살만 제살 되더니 길 좀 물어보라니까 내 뒤로 숨는 거 있지. 내가 언제? 그래도 내가 길 찾아서 집에 오는 버스 탔잖아. 그래 그래 장하다. 이모 그냥 여기서 살래? 여기서 살아? 서울 가도 혼자잖아. 그렇긴 하지만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아서. 네 신랑이 좋아할까? 뭐 어때? 장모보다야 이모가 편하겠지. 잔소리도 안 하고. 글쎄다. 우선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있어보고. 근데 내가 여기서 만날 뭐 하겠니? 그럼 서울에서는 뭐 하는데? 어, 교회도 가고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지 뭐. 여기서도 운동하고 친구 사귀고 일어 배우고 그러면 되지? 교회라도 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으려나? 지나다니다가 교회를 본 기억이 없네. 여기는 교회가 없어? 있기는 있지. 서울처럼 많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아직까지도 마음에 맞는 친구를 못 사귀었는데 게다가 말도 안 통하는 일본 친구를 어떻게 사겨? 이모, 어쩌면 말이 안 통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다. 근데 여기는 왜 산이 안 보여? 안 보이기는. 맑은 날이면 우리 베란다 저쪽에서 후지산이 보이는데. 그림 엽서에 나오는 그 후지산? 그럼 후지산이 또 있어? 여기서 얼마나 걸려? 차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그렇게나 멀어?
도쿄는 벌판에 세워진 도시 같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산이 안 보여. 서울은 눈만 들면 북한산에 도봉산에 관악산에 수려한산들이 병풍처럼 둘렀는데 참 이모는 산 좋아하지? 무릎은 괜찮은 거야? 청계산이나 대모산 정도는 괜찮아. 젊을 때처럼 꼭 정상에 오르지는 않고 조금 올라가다가 그저 산속에 앉아있다 오는 것이 뭐. 여름 산속에 앉아 산새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졸졸 흐르는 계곡에 발을 담그면 그간의 시름이 씻은 듯 사라지고 혼자라는 생각도 멀어져 갔다. 잔설이 가시지 않은 이른 봄의 산은 얼마나 아련한가. 잔설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복수초가 주는 생명력에 힘을 얻고 봄 기운을 싣고 오는 바람이 볼을 스치면 그가 내 볼을 감싸주는 듯한 황홀감에 잠시 몸을 맡기기도 한다. 아기가 방긋 웃으며 옹알이를 하고 아이가 학교 다녀왔다고 큰 소리 지르고 김밥을 말아 소풍을 가고 왁자지껄 사람 사는 것 같은 집에서 사는 것. 그냥 잠깐만 있자. 잠깐 동안만 행복해지는 거야.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은 곧 사라지니까. 내가 아이를 낳고 이모가 우리 집에 살았을 때 이모는 행복했을까? 그때 나는 이모가 어땠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아이를 사랑해주고 살림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모가 행복했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아니, 알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만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사는 걸까? 조카 딸은 아직 나이 어린데도 딱한 내 처지를 생각해 같이 살자고 한다. 아니면 저도 외국 생활에 외로워 마음 편한 이모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걸까? 일본도 말만 다르지 사람들 생김새도 마트에서 파는 물건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말만 트면 못 살 것도 없을 터였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지 뭐. 하다가도 퍼뜩 정신이 들면 저 사람들이 뭉쳐서 우리나라를 빼앗아 수탈했지? 하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하기는 요즘 들어 자기 자식이든 친척이든 외국에 나가서 살지 않은 집이 별로 없을 만큼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래도 한국이 좋다. 우선 TV가 종일 나오니 심심치 않고 다리뿐만 팔면 공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부지기수고 65살이 되니 비싼 폐렴 예방주사도 공짜로 놔준다는 문자도 오고 전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카드도 만들어주고 고궁이나 동물원이나 무사 통과해다 나처럼 사고 묻히는 늙은이는 기초생활도 책임져주고 병원비도 무료에다 혼자 살기 딱 좋은 임대아파트까지 내준다. 천국이 따로 없다. 너는 어때? 할머니랑 사는 거? 아까 다시는 할머니랑 어디 안 간다고 했잖아? 에이, 아까는 너무 다리 아프고 길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거지. 할머니,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살자, 어? 내가 일본말 가르쳐 줄게. 우리 똥강아지가 정말? 그렇다면, 그럴까? 야호! 아이도 꽤나 사람이 그리웠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여자친구라도 생기는 날에는 할머니의 사랑 따위 그리 시답지 않을 것이다. 휴대용 소형 카트를 끌고 나오긴 했지만 장을 너무 많이 보았다. 오이지 담글 오이도 잔뜩 사고 상추만 나는 채소에다 깍두기 담글 무랑 부추 한 단, 손질된 닭다리 한 팩, 아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탱글탱글한 뉴질랜드 사과 한 봉지에다 바나나까지 한국 할머니 티를 낸 것이다. 마트에서 물건을 잔뜩 사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사람이란다. 일본 사람들은 매일같이 상을 보는지 아니면 조금 먹는 것인지 그저 양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만 산다. 파는 물건들도 모두 소포장이다. 마트에서 맨션까지 15분 거리를 몇 번이나 쉬면서 왔다. 로비에서 인터폰을 하니 받지 않는다. 조카가 잠이 든 모양이다. 얼추 아이가 하교할 시간이니 로비에서 기다려야겠다. 조카가 사는 맨션의 엘리베이터는 키를 찍어야 원하는 층의 버튼이 작동한다. 나는 번호키에 익숙한 사람이라 키를 들고 나올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 곧잘 이런 실수를 한다. 얼마쯤 땀을 들이고 앉아 있었을까. 누군가 옆에 와서 앉는 기운이 있어 돌아보니 웬 노신사다. 주스를 내밀며 뭐라고 하는데 내 귀에는 카와이라는 말만 들린다. 카와이? 귀엽다는 말인데? 3개월 배운 일본어 실력을 총동원해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내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니 나는 한국말로 괜찮다고 나도 여기 주스가 있다고 대답하며 비닐봉지에다 주스를 꺼내 보이자 그 노신사는 멋쩍어하며 들고 있던 주스를 거푸 권한다. 나는 엉거주춤 받아들고 외면한다. 한국 분이시군요.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요. 네? 한국말을 아세요? 그럼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요. 여기 사시나 봐요. 아, 네. 조카 집에 잠시 와 있어요. 저는 여기 산 지 오래되었어요. 한국 사람 만나니 반갑네요. 다시 돌아보니 인품이 점잖아 보인다. 말없이 주스를 마신다. 볼에 그의 시선이 느껴진다. 그리 싫지 않다. 얼굴이 붉으시지나 않았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저는 1501호에 사는데 몇 호세요? 조카네는 2004호예요. 심심하실 때 놀러 오세요. 한국 얘기도 들려주시고 가끔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그립습니다. 할머니, 나 기다린 거야? 친구들과 세살 되며 들어오던 아이가 대뜸 내 품에 뛰어와 안긴다. 그럼 얼마나 기다렸다고? 왜 이제 와? 친구들하고 조금 놀다 왔어, 할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줄 알았으면 빨리 뛰어왔을 텐데. 미안, 미안. 근데 이 할아버진 누구야? 아, 여기 이웃 할아버지 15층에 사신대. 인사해. 곤니치와? 아니, 아니, 한국말로. 한국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랑 친구예요.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굉장히 예쁘시요? 근데 할아버지도 멋져요. 이런 이런 얘가 별소리 다 하네. 어서 올라가자. 엄마 기다리겠다. 나는 성급히 눈인사를 하고 일어선다. 돌아보는데 노신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이 웃고 있다. 가슴이 사정없이 뛴다. 웬일이니? 뒤통수에 그의 시선이 와 닿는 느낌이다. 오늘은 대파수를 한 알 먹어야 할 것 같다. 아니, 그냥 긴 밤을 뒤척여 볼까?